네, 천기누설 토요일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영. 이 사람 나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누구? 민경욱 의원. 아, 부장선거? 아니,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빛을 보면 확신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이력을 보면 KBS 메인뉴스에 앵커까지 한. 그러면서 팩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언론계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지? 예.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지. 진짜 얘기 안 돼서 우리 좀 원래 크게 다루잖아요. 사람 한 명 하면 안 다루는데 일개 의원 한번 다뤄봅시다. 아니야. 근데 민경욱 의원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네. 더 일반화할 수 있어. 아, 그래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역시 또 구름이네, 오늘. 또 구름입니다, 오늘 또. 뭔 소리야. 구조와 구름. 아, 그렇지. 네. 뜬구름이라고 구름. 그렇죠. 하도 요즘 뜬구름 얘기하는 거.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네.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기본 입장이 뭐냐면 미래통합도 기본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시선 중에서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준석 최고가 그랬잖아. 당 지도부가 이거 부정선거 요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여의도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그리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이 부정선거 요건 근거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 올라갔고 네. 당 입장 이미 끝났어. 이준석 최고 제가 토론회를 봤었거든요. 오. 별로 이준석 최고 말을 그렇게 신뢰는 안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민경욱은 저럴까? 왜 저럽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까? 예. 아니야 결론 그 결론 이야기 김세현 의원이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환상 속에 그때가 있다 환상을 그렇지. 보고 있다 환상을 보고 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그렇게 그 지적한 부분의 취지는 100%가 아니라 120% 공감을 하는데 정확한 진단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환상 아닙니까? 환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깔려있냐면 예. 민경욱도 속고 있다. 민경욱 역시 속고 있다고요? 민경욱도 속고 있다는 뜻이 여기는 깔려있지. 왜냐하면 아. 민경욱 앞에 뭔가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민경욱도 그 자기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상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믿고 있는 거죠? 환상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어허. 내가 볼 때는 형님 봤을 때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민경욱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보고 있죠? 그럼 뭐를 보고 있느냐? 예. 민경욱은 자기를 보고 있다. 또 어렵다. 어렵다. 자기를 보고 있다. 자기를 이게 오늘의 결론이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형 그럼,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말을 하면 예, 예, 예. 민경욱은 누구냐? 나르시스다. 나르시스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스 알지? 알죠. 근데 자기, 요즘은 자기 보고 좋아했던 사람. 요즘은 보면 그러니까 나르시스가 아니라 나르키소스래. 그러니까 그건 뭐죠, 또?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 사람 이제 이름 쓸 때 표기법에 따르면 아. 본토 발음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나르키소스라고 이제 쓰는데 네. 좀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나르시스.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렇지. 자기를 좋아.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민경욱은 나르시스다.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혹시 그런 적 있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멋있을까? 저 정말 정말 한 1년에 한 번? 좀 뚱뚱하잖아요. 아, 1년에 한 번? 하긴 하는구나. 가, 진짜? 나는 없다고 없긴 그랬잖아. 거의 없는데. 1년에 한 번 한다며. 가끔 그냥 술 마시고 이럴 때 그래서 샤워하면. 샤워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웃고. 그러죠. 액션도 한번 뭐 이 정도면 뭐 나도 뭐... 뭐 와이프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하긴 하지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알지. 1년에 한 번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예, 그거야 딱 그 얘기를 하면. 민경욱이 그렇다고요? 나르시시즘. 거울 보고 웃고 앉아있다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다. 이제. 형이 좀 오늘 실수 같은데 오늘 좀 안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난 민경욱이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나르시시즘. 거울을 보고 웃고 있다. 이게 진짜. 아, 거울을 보고 웃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네. 폼을 다 잡고 있다.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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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지. 그래요 민경욱. 자,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를 네. 먼저 인용부터 합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뜻풀이를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진짜 큰일 났네. 난 요 오면 내 지식은 전무한 것 같아요. 이런 지 처음 들어보고. 아니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거짓말.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말이야. 거짓말 하지 않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신념 이런 건가? 아니지.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는 다른 내용이야. 그렇죠. 거짓인. 그러면 거짓말은 뭐냐? 거짓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봤지 이름은. 예. 이 사람이 한 규정인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만 그게 비로소 거짓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을 거리죠. 속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만이 거짓말이다라고 했어. 의도 저 측면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남을 속이 그러니까 어떤 거짓된 진술을 해.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예.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인데 예. 그게 아닌 차원의 또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거짓이 그게 거예요? 뭐냐? 오. 그게 뭐냐? 여기서 거짓말 말고 다른 말이 하나가 있다. 잠깐만 거짓말 말고 진실과 거짓 중간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똑같이 거짓을 말하는 건데 차원이 다른 말.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른 한 종류의 말이 더 있다. 뭐가 있을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건 비속어이기 때문에 품격 있잖아, 내가. 형님이 품격은 조금 있죠. 조금? 조금. 조금? 네. 신수님 진행할 정정할 때. 시간 장 1초 줄게. 조금? 많이요. 그러니까. 많이요. 네. 품격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 말을 도저히 인용을 해야 되나 싶은데 네. 다른 인용 방법이 없고 책도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대로 쓰는데 거짓말과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종류의 말이 뭐가 있냐? 개소리가 있다더라. 아, 형님 큰일 날 수도 민교 개소. 형님 그 큰일 날 수도.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 내가 이 책을 봤는데 한 이거 10번 읽었어. 불쉿. 그러니까 불쉿이. 불쉿. 뭔 뜻이야? 불쉿. 개소리죠. 변호사니까 한번 불쉿. 개소리죠, 이게. 내가 누차 했지만 내가 영어 내가 영어 수학 과학만 잘했으면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영어부터 하니까 불쉿 뜻풀이야. 불쉿. 여기입니다. 여기요. 개소리. 불쉿. 그러니까 개소리. 우리 그러니까 어학사전 보면 개소리, 헛소리, 뭐 허튼 소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되는데. 자, 이 불쉿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우리 그 번역서가 나오는데 그게 개소리에 대해요. 개소리에 대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책 제목이야. 이름은 써도 돼요. 근데 이 비속어긴 맞아 비속어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철학자인데 프랭크 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 프린스턴 예. 대학교 명예 교수가 있는데 아 이분 닮았네 수영이 형이랑. 그지. 예, 예. 이분이 뭐냐면 아 불쉿. 불쉿.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은 뭐냐? 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분석한 책이 조금 아까웠던 그거야. 개소리에 대하여. 개소리까지 분석을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개소리까지 아니 분석을. 철학자가 개소리까지 분석을 하고 앉았냐? 힘들겠다. 근데 저걸 네.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어. 네. 한 시간 만에 다 읽어. 저거를요? 어. 네. 저거를 한 시간 만에 다 읽어. 되게 짧아. 되게 짧아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네.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맞죠. 그건. 그러면 자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진실을 어떤 감추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이야기에는 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진실을 알아야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지. 기망행위는 본인이 알고도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이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거짓을 말할 때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소리는 뭐냐면 진실이 뭔지는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진실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 아니 관심 없어요. 그냥 네.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마구 내지르는 게 개소리라는 거야. 프랭크포터가 저기 아 이렇게 정의한 게? 정의한 게. 아 그러니까 진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짓는 게 개소리. 바로 그러니까 지금 내지른다, 내지 싸지른다. 근데 왜 싸지른다는 말이 왜 나와? 아까 네. 그 불쉿. 불쉿에서 쉿의 뜻이 뭐예요? 똥. 똥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배설, 배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똥이야. 똥이 나오네. 똥을 그냥 막 내뱉는다. 네. 싸지른다. 어. 그런 뜻으로 거짓말과는 다른 개소리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자가 말씀하셨어. 네, 우리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 프랭크 버터는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이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큰 진리의 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거네. 그래. 더 진리의 더 큰 적이다. 왜냐하면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고 조목조목 팩트 폭격을 해. 그러면 네.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인정을 해. 첫째. 와, 맞네. 그러니까 진실을 의식하고 있는 거. 두 번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어. 이걸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되게 정교해. 어허. 그리고 논리 정연하려고 노력을 해. 거짓말쟁이들은요. 그렇지. 사기꾼들이 그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맞아요? 진실을 네. 감춰야 되는 거잖아. 되게 논리 정연해. 진실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가공된 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나름의 논리 체계와 이런 것들을 갖춘다는 건 그 작업이 정교해. 정교합니다. 그치? 그건 맞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개소리는 개소리쟁이는 어때요? 한마디로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야.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데 느낌의 근거도 자기 느낌이야. 느낌의 근거는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오. 뭐냐면 정교할 이유도 없어. 그다음에 그게 아닌데라고 아무리 팩트 폭격을 해도 들은 대꾸도 안 해. 왜냐하면 논리 그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아니 난 이건 뭐냐면 거의 게시잖아. 게시 받았어. 게시 받았는데. 느낌이 팍 온 거야. 필이 꽂혔어. 아니라고 해봤자 네. 이미 눈이 멀었어. 네. 안 들려. 귀는 다쳤고. 그러니까 뭐냐면 수정되고 정정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개소리는.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네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관심을 얘기하지. 두지 않는 것. 그렇지. 뭐냐면 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개소리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진리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가치가 없어. 개소리쟁이들에게는. 개소리쟁이들한테.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잖아. 맞네요. 예. 그래서 오로지 나의 느낌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돼. 말초신경부터 뇌까지 모든 것들이 나의 느낌에 집중이 돼. 내 느낌대로. 돼.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자아도취야. 자기애. 그렇지. 자아도취.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 느낌에 자기 스스로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그러면 결국은 이 개소리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신단다. 개소리쟁이들은 이게 자기만 느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그거 근거라든지 논거라든지 이거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반대로 누가 얘기하면 그냥 내 느낌대로 얘기해버리는 거네요. 예를 하나 듣게. 예. 아까 이제 민경욱 의원 얘기를 했으니까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내세웠던 근거를 합시고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 총선 출구조사를 발표할 때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그 사진을 놓고 이게 근거다라고 했어. 뭐냐면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아 여기 나오네 막 환호하고 이랬는데 네. 이번 총선 출구조사가 나올 때는 너무너무 차분하고 오히려 이낙연 그때 선대위원장은 못하겠어요. 손으로 예,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다. 왜 그랬겠냐. 자기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하면 티나니까. 뭔 개소리고 진짜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뭔 개소리고.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 이건 부정선거. 진짜 맞네 이거. 이건 부정선거인데 그럼 부정선거라고는 자기의 느낌이 뭐냐면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자기 느낌이 근거야. 맞네요. 그냥 모든 건 내 느낌대로 다 근거가 되는 거네 그냥. 딱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 있어? 모든 게 나한테 가 있는 거야. 네네. 모든 게 나한테 있는 거지. 느낌의 주체도 나고. 집중이 돼 있네. 와.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내 느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러니까 그 취사 선택을 하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뭐냐면 소재들 네. 이것들도 느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골라 뽑는 거야. 와. 그러면 형님 같은 편이 힘들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답답해 죽으려고 하잖아. 아니 어떻게 하잖아. 저렇게 하면 같은 편도 논거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잖아. 당신 왜 그러냐. 네.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성적으로 백날 이야기해봤자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야. 왜?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아예. 아예.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흠뻑 빠져 있어. 자기의 흠뻑 빠져서 우물을 쳐다보고 있어.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안 들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것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민경호. 아 그것까지 가면 어떤 인간에 대한 규정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건 해냈으면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민경호 의원 개인에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막말러들이라고 있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들도 네. 많고 막말을.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민경호 의원 한 사람이 어떤 뭐 부정선거 주장에 이 시간을 다 할애할 이유는 없고 여기서 이제 일반화하자 이거지. 일반화해야 됩니다. 민경욱을 디딤돌로 해서 일반화하자. 막말러들은 왜 그렇게 막말을 할까? 왜일까? 눈에 띄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있지. 또 세게 얘기해야지 먹힌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뭐 이래서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고. 네, 유튜버들은 유튜브에서. 사실은 돈이 좀 크고 수익이. 그다음에 어떤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존재감을 가시하려고 위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전 그래서 막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근데 그 막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떤 그 얘기는 되게 고도로 계획된 계획된 행동이라는 판단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지. 약간은 계획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죠, 정치인이나. 아니 근데 그런 면도 나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도 함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내가 네. 한번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 막말이 주로 발생을 하는 그 장소의 특징을 한번 잘 봐봐. 막말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잘 보라고. 막말. 보통 예를 들어서 네. 특강이라든지 네. 어떤 지지자들 연설이라든지 거기서 나와요. 이런 데서 주로 나와. 이 얘기를 자기와 동질의 어떤 집단과 함께할 때 주로 막말이 터져 나온다라는 점. 유튜브가 자기랑 맞죠. 똑같은 지지자들이 보는 데 많잖아요. 내가 이래서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를 네. 하고 있는데 막 댓글이 되는데 선생님 너무나 통쾌해요. 사이다예요. 네. 너무나 해안이 뛰어나고 어쩌면 촌철살인. 머털도사. 자기는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바로 이 막말의 작동 원리가 있고 도치가 되는 그게 자아도치라고 하는 기제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목욕탕에서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동질 집단에 그 둘러싸여 있는 것을 거울로 비유할 수 있는 거야. 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동질 집단들이 거기서 리액션을 해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 말이 맞다고 근데 해주고. 그렇지. 바로 그렇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리액션을 하는데 그건 거의 환호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자아도취를 최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어떤 작동 원리가 되는 거라고. 와, 그렇잖아. 맞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업이 되는 거지. 업이 되면서 막 올라가면서 오바가 되다가 막 터져 나오는 거라고. 그냥 단순 거울로 봤을 때는 약하니까 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우 내 잘생겼다. 그 폼 잡는 과정이 과한 막말로 나온다. 이 말이네요. 형님 그렇지. 말씀은.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결국 나르시스가 처음에는 우물을 보다가 잘생겼네 누구지? 잘생겼네 좋다 좋다 하다가 조금씩 빠졌잖아 퐁덩 빠졌잖아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똑같네요 거. 그 우물이 결국은 지지그룹 지지집단 동질집단 안에서 어떤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말이 왜 주로 그런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지가 여실히 증명이 된다는 거야 이것이 그 사람이 몰상식한 측면도 당연히 있지 약간은 막말이니까 그건 있겠죠 있지 예. 있는데 그 몰상식함이 왜 이성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으흠. 타인들의 시선과 지적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 작동이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아. 특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특강이나 강연 나가가지고 항상 나와요. 저파. 항상 나와요. 민경욱 의원이 무슨 뭐 투표용지 6장이 네. 뭐 그 결정적 증거라고 하면서 했던 그 자리에서 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 그때 지지자 그룹들이 민경욱 대통령! 이렇게 나오네. <나오면. 웃음> 이게 딱 아주 전형적인 예죠. 와, 나르시시즘이네, 완전히. 아니, 그렇잖아. 완전히. 민경욱 대통령,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환호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곧 나야. 그 똑같으니까 나랑. 나야. 내가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나와 거울. 타인이 아니라 똑같은 나야.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들이 그 주고받는 대화는 자기와의 대화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오가는 리액션은 뭐냐면 자위야. 자위.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그 나르시스의 어떤 행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자뻑이잖아. 자뻑이죠. 자뻑이지. 근데 좋았어. 자뻑의 이중 의미가 있는 거 알아? 뭐죠? 자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뭐냐면 그 자기가 되게 잘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자뻑이 뜻인데 또 한 가지가 고스톱 용어의 자뻑이 있어. 싸는 거. 봐. 나오잖아. 싼다. 배설한다. 네. 이 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스톱치다가. 싸면서 자뻑에 빠지는 거야. 자뻑을 하면서 자뻑에 빠진다. 자뻑을 하면 자뻑에 빠진다. 아, 좋은 용어네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배설을 하면서 자기가 되게 먼 사람처럼 이러면서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네. 그렇지. 형님 말씀처럼. 그렇지. 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세간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적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지. 왜? 자기한테 이미 홀딱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지금 큰 범죄예요. 이게 공직선거법. 이게 1년에서 10년 사이. 이게 유출, 투표용 유출, 참관인 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물취득이에요. 공범일 수도 있고. 모든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신났어요. 민주주의 재단에 피를 뿌리겠다. 땡큐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뻑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우와. 최고 단계 이미 뭐냐면 내가 민주주의의 순교자가 되겠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2차 돈. 그러니까 내가 민주주의의 순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리가 결국 뭔지를 한번 잘 보라고. 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확신범 왜 저럴까? 약간만 들어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아, 저 사람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내지 전략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한테 이롭게 뭐가 될 거를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일부러 저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의 어떤 이 행로를 보면 네. 그다음에 심로, 마음의 경로를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거의 자뻑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경욱 의원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어서 지금 오늘의 주제를 이걸 갖고 왔는데 조금 전에 했잖아요. 또 있어요. 그렇게 막말러들이 많다고 했잖아. 정치 공간에서 많고 유튜브 공간에서 많고 광신자들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광신자들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갈수록 이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빈도수가 늘어나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엄청나게 왜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인 거지. 그렇지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문제 진단을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경 의원이 안쓰럽게 돼요. 저는 갑자기. 이제까지 안쓰럽진 않았거든요. 스스로 그걸 보고 지금 착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헛소리 아니면 개소리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해결책이 있나요? 그걸 막을 방법이? 해결책.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그런 얘기를 해. 해결책은 내가 볼 때는 팩트 포켓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순에 빠지지. 네. 아니, 이미 느낌적 느낌에 홀딱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예요라고 아무리 제시를 해봤자.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던 거 다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제시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귀등으로 안 듣는데 어떻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어. 첫째, 네. 거짓말쟁이에게도 방법은 팩트 폭격밖에 없어. 왜? 거짓말쟁이들은 팩트 폭격이 무너져요. 무너지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법정감사 다 많이 바로 그거지. 어떤 네. 그 막 온갖 거짓말과 변명을 하던 범죄자가 증거를 계속 내밀면 결국은 무너져. 전형적인 예지. 네, 맞죠. 그러니까 네. 거기는 팩트 폭격이 딱 비법이 최고는 먹혀요. 근데 그러면 이 그 현대판 나르시스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처방전이 팩트 폭격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대안이 아니야. 이 사람을 고립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대안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방법은 거네. 형님 말씀은 내 얘기 바뀌진 않는다.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악영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립이다. 끊어줘야 돼. 고립과 격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말에 대해서 말을 갖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팩트 폭격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 폭격의 대상이 이 나르시스가 아니라 나르시스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 그래서 나르시스를 어떻게 돼? 고립시키는 것. 와. 내지 격리시키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팩트 폭격은 맞는데 거짓말쟁이들한테는 직접 팩트 폭격을 하진 한다면 이런 어떤 헛소리쟁이들 그렇지. 아니면 나르시시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 상대 반대편 사람들 그걸 듣는 사람들을 팩트 폭격을 해서 이 사람하고 결별시키는 결별을 시키고 고립하고 고립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그 아까 했던 동질 집단들을 최소화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렇지 예. 그 동질 집단들을 최소화해서 그 거울을 거울에 김이 많이 서리게 하거나 네.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안쓰러워라. 자 민경욱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되나 이게 저런 걸 외치는 순간에 민경욱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개소리? 아니겠죠. 믿었겠지. 사람이 지금 뭐 소리야. 아니 웃기잖아. 민경욱 대통령. 박지원 대통령도 되게 저를 오히려 민경욱 대통령 말이 됩니까? 그 옛날이라고 욕먹겠다. 21이라고 하는. 알죠. 21. 그 히트곡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치? 내가 제일 잘 나가. 거꾸로 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어떻게 돼?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그래서 나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순교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네. 이렇게 가는 거지. 딱 맞네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민경우 의원을 우리가 구원하거나 뭐 할 방법은 없고 팩트 폭격을 해서 주의를 단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형님이 결론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단어 심리학적 용어인데 되게 유식해 보여서 많이 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많이 쓰는데 네. 확증 편향 아니 그 민경욱 의원 어떤 마음의 어떤 행로에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작동이 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민경욱 의원의 심리 구조, 네. 그다음에 막말러들의 심리 구조를 설명하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그 심리가 발동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 확증 편향일 뿐인 그렇죠. 것이지.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거를만 본다는 건데. 그렇지. 지금 이거 얘기 다 들어보니까 어쩜 나르시시즘에 가까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지.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 느낌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의 소신입니다. 나의 철학입니다. 그다음에 민경 의원은 네. 진정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프랭크포트 개소리에 대하여를 썼던 그 철학자께서 예, 뭐라 합니까? 그 짧은 책의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알아? 뭡니까? 진정성도 개소리다. 그게 마지막 문장이야, 그 책에. 그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진리를 다투고 있는 거야. 진실이 그렇죠, 무엇이냐,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를 다투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없어요. 진리가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 고, 맞아. 내 마음이 뭐 중요합니까?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야. 그렇죠. 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근데 저는 그냥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진정으로 믿었어요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다 대고 아, 저 진정성이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소리다라는 거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소리다. 그러니까 아, 이건 저희 소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멋있어 보이지. 개소리라는 거야, 개소리다. 자, 이걸로 끝. 알겠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 이제는 좀 네, 개소리. 아, 개소리를 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거 좀 잘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봐도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우리 혹시나 프로그램 봐도 안 볼 거야. 안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은데 이 주위 사람들이 좀 단절시키는 게 방법이다. 오늘은요 개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달아봤습니다. 근데 개소리에 이런 게 담겨 있는지 몰랐네요. 참 그래서 막말러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결국은 해결책도 팩트밖에 없다는 또 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개소리요. 안녕. 개소리다.